언니. 엄마 계시니? 어. 언니. 경수 신랑이 왔어. 응. 어, 한술이 왜? 왜? 경서 바람 쐬고 들어갈 거야. 걱정 말어. 그래도 전 경서가 우울해서 너무 걱정이에요. 내가 잘 타일렀으니까 괜찮을 거야. 지민이. 네. 안녕하세요. 예. 그래. 걱정 말고 가. 그래서 경서가 뭐라든지 의젓하게 대해줘. 걔가 그거 바라고 그러는 걸 거야. 네. 가. 또 뵐게요. 예. 그래요. 우미 저 갈게요. 그래. 참, 차 나가는데 거기 저 골목에 공사하더라. 차 조심해서 나가. 복잡하니까. 예. 아유 우리 사이 잘 가. 아유 안 그래도 조그만 얼굴이 반쪽이 됐다. 잘 가. 예 안녕히 계세요. 아유 못 살아. 넌 왜 이 시간에 어디 왔니? 내고 왔니? 네. 돈 많이 들여서 연습까지 보내고 났는데 연습 끝나고 나자 사표 내고. 참 염치 없는 짓이다. 오빠가 결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요. 뭘 어떻게 해. 너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. 언젠 너희들이 뭐 내 말 듣고 행동했니? 교회 가서 하든지 절에 가서 하든지 냉수 떠놓고 둘이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.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. 그쪽도 아버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요런 밥사박에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럴 처지도 못 되고. 어찌 됐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. 엄마는 그냥 너희들 하는 대로만 따라갈 거야. 날짜 잡는 것도 그렇고 식장 잡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이 결정해. 그리고 나한테 시간하고 장소만 가르쳐줘. 그럼 내가 최소한의 것은 준비해 줄 거니까. 나도 가게 새로 시작하느라고 정신도 없고. 근데 넌 그 결혼 꼭 해야겠니? 아까 경서가 가서 한바탕 울고불고 갔다. 왜 안 말렸냐고. 저 시집 간다 그럴 때 죽어도 왜 안 말렸냐고 하고 갔어. 소장님은 뵀니? 네. 무슨 낯으로 봐?